추위가 본격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병동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깜짝 방문해 치료를 받느라 지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아름다운 몸동작이 무한 백조를 연상케 합니다. 곧이어 아이스댄스 팀이 흥겨운 노랫소리에 맞춰 스케이트장 곳곳을 누비며 실력을 뽐냅니다. 쇼트트랙 꿈나무들의 앙증맞은 레이스도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타보고 싶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썰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썰매를 힘껏 끌어주자 아이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엉덩방아를 찍기도 했지만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겁습니다. 타면서 덥긴 한데 빙판이니까 재밌고 겨울 느낌도 나고 좋아요. 산타 할아버지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소아병동을 깜짝 방문해 아이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종일 입원실에만 있었던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자 활짝 웃습니다. 아기가 성탄 앞두고 아파 갖고 너무 막 마음도 쓰이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산타 방문하니까 좀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의 신나는 웃음과 희망이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